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나온 소식입니다. 하루에 1만 건이다. 정말 악마의 메시지라 안할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발단이 됐는데요. 이제 네. 서울에,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 다니던 한 여대생이죠. 이 네. 여대생이 서울의 한 대학으로 이제 편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편입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네. 뭐 얼마나 뭐 그래도 뭐 지방대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겠지만, 서울 와서 이제 대학 다니게 됐다 해가지고 이제 좀 기쁜 마음이 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저희 친절한 복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보다 네. 나이도 많고, 이 복학생이 만난 그,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중간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학교 네. 생활도 낯설고 뭐 캠퍼스도 낯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굉장히 친절하게, 야, 뭐 공짜 영화표도 있는데 영화 보러 같이 가자라든지, 뭐 입학할 때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받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학교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해서 뭐 이렇게 좀 가깝게 밥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좀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강제로 입맞춤도 하고 네, 뭐 가슴을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대생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절대 싫다. 그리고 거부를 하고서 이제 연락을 끊었는데, 연락을 끊으니까 이제 이 스토킹이 시작된 겁니다. 소위 악마의 스토킹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협박이 시작됩니다. 소위 이제 네.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소위 그, 저런 그왜 해머, 망치가 등장하는데 그렇죠. 저건 무슨 얘기예요? 해머로 이제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걸 네. 찍어서 인증샷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뭐, 그러니까, 잠깐만. 저 해머를 들고 이 여학생 앞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 촬영해서 망치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인증샷을 건가요? 소위 촬영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문자로. 네. 그러면 이제 겁을 먹게 하는 거죠, 소위. 겁을 네.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얼굴을 염산으로 뭐 녹여버리겠다라든지, 이런 그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어떤 이런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그 자동으로 그 입력하는, 자동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는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많게는 하루에 15,000건의 문자를 보내는 네. 거죠. 그래서 두달 사이에 한 10만 건 정도 됐고요. 잠깐만요. 문자를 보냈는데, 많이 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토킹이라 할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네. 두달 동안에 10만 건이면요. 전 셈이 좀안 나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매크로라는 이제 자동 입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보낸 거죠. 계속 자동으로 계속 갈수 있게 문자를 보낸 거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여학생한테만 한게 그치지 않고 이 여학생의 아버지에게까지, 소위 이제 우리가 그 서로 그 문자 메시지 이런 카톡방 같은 데 들어가면 이 초대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공기업 고위 간부인데 아버지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말 몹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계속 문자를 그런 식으로 보내, 아, 지금 나오죠? 문자 나오는데, 나 이제 안 봐준다. 기대해라. 끝을 보자. 뭐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 반드시 죽여줄게. 아, 반드시 뭐 죽여줄게. 이런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얼굴을 뭐 찢어서라도 못 웃게 만들어줄게. 얼굴을 어떻게 해서라도 묻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도 결론은 보냈고. 내가 못 참고 신고해서 둘다 전과자 되고, 뭐 할복과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할복하고 끝나지 않을까? 사실 방송에서 뭐 소개하기 상당히 좀 어려울 좀 그런 내용들인데요. 위험해요. 이런 거를 기준이 아니라. 이두달 동안 10만 개를 그렇죠. 보냈다고요. 네. 그야말로 악마의 얼굴한 그 누군가인데 제 친구 중에서 네. 실제로 이런 스토킹을 당한 친구가 있어요. 네. 대학교 때였고요. 네. 그때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이 스토킹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네. 권력 관계에서도 본인이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결국은 뭐 좋게 그잘 해결이 되긴 했지만 네.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요. 이게 이제 화제성으로 소개는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들을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참 열악합니다. 뭐 네. 접근 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뭐 총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칼을 네. 들고 가거나 했을 때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강력한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런 희생자들 좀잘 제대로 보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달 동안 10만 건을 보내고, 아니, 이렇게 한 사람의, 한 인간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작심하고 괴롭히는 사람,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구속이 됐죠. 왜냐하면 네. 특히 그 아버지까지, 아버지에게까지도 계속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네. 아버지가 공기업 다니는 분인데 일을 할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소위 네. 그 3일 근무한 도중에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딸을 설득해서 경찰에 신고하자 해가지고 경찰을 데리고 갔고요. 특히 이제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이제 애씨를 잘 달래서 그동안 그 피해 입었던 사실을 쭉 털어놓게 한 다음에 네.
이제 이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제추행 그리고 상습협박 이런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네, 자, 두 달 동안 10만 건, 어떤 날은 하루에 1만 5천 건. 그야말로 자기 손으로 보낸 게 아니라 자기는 편하게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기계를 활용했고 그 받는 사람의 삶과 일상은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겠다는 건데요. 자, 앞으로 이제 문자나 이런 메시지를 활용한 범죄를 계속 이어질 텐데 정말 엄벌이 필요하겠습니다. 분명한 단죄가 필요합니다.